아니 근데 두 분이 딱 걸어 들어오는데 네. 아유, 뭐 감독님이 키 큰 걸 알고 있었는데 성함이랑 그 고객님이 원래 이렇게 키가 크셨나? 그러니까 제가 조금 작아 보이나 봐요. 근데 제가 69 올림해가지고 70이라고 얘기했는데 작아 보인다고. 엄마 옆에 서면. 엄마 옆에 서면 그리고 저희 식구들은 다 커서 제가 제일 작아요. 그래요? 네. 동생도 90, 엄마도 90 이러니까 제가 제일 작은 키예요. 어디 가서 꿀리지 않는 키인데. 큰 키죠. 네. 요즘 감독님들로 굉장히 바쁘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 서대문구청 실업 여자 농구단 창단한 지 1년 됐어요. 거기 감독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감독 직뿐만 아니고 여자 실업 농구단 창단 1년 만에 아이고. 우승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뿌듯하실 것 같아요. 아, 이거는 뿌듯한 정도가 아니라 이제 창단을 해서 1년 만에 우승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제가 해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서대문구 내에 각 동마다에서 44개 플랜카드가 다 달렸어요.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네. 어떠세요? 따님도 너무너무 뿌듯하실 것 같아요. 계속 사진 찍고요. 운전하면서 신호등에 걸릴 때마다 현수막이 걸려있는 거예요. 저는 너무 막 자랑스럽고 막 자랑하고 싶고 누가 놀러온다 그러면 너 봤니? 이렇게. 일단은 그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 제가 박찬숙 감독님의 프로필을 살짝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975년 최연소 국가대표로 발탁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1984년 LA올림픽에 참가해 대한민국 최초로 구기 종목에 은메달을 땄습니다. 그때 참 난리가 났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대만에서는 최초의 주부선수로 활약을 했었고요. 네. 태평양 화학 코치로 첫 여성 지도자로 등극을 했습니다. 아, 최초의 타이틀이 굉장히 많으신데 여기에 최연장 농구 감독님까지 네. 예, 추가되셨습니다. 아, 사실 구기 종목에서 우리나라가 그게 메달을 딴 게 몇 개 없어요. 아니 지금. 그 올림픽에서 단체 종목이 그 메달을 따는 자체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어쨌든 84년도 최초 구기 사상 하여간 또 일을 냈습니다, 농구가. 네,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때 대한민국이. 네. 저는 아주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때 1984년도에 LA 올림픽 때 굉장히 우리가 나라가 잘 살게 됐다. 이러면서 이제 국민들이 한껏 그때 아주 굉장히 자부심을 느꼈는데 그때 여자 농구에서 은메달을 딴 거예요. 결승전에 나간 거야.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때 저희가 이제 준결승에서 중공을 이기면 무조건 결승에 올라가서 은메달 확보니까. 확보니까. 맞아. 네. 그때 새벽 4시 정도에 중계를 했는데 모든 이들이 주무시지 않고 그냥 다 응원을 했어요. 네. 네. 근데 운동선수들은 아침에 딱 일어나면 자기 컨디션부터 딱 보잖아요. 딱 일어났는데 몸이 왜 이렇게 가벼워? 어머. 그리고 몸 풀고 냄새 링을 보잖아요. 네. 링이 보통 요만하면 이만해 보여요. 그리고 슛 쏘면 들어가는 거지 뭐. 커 보이니까. 어머.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컨디션이 그만큼. 네. 그때 중공하고 했을 때 저는 너무 생생해 그때 플레이를 120% 했습니다, 선생님. 예. 원한 없이 했어요. 그래서 이긴 것 같아요. 우리 뭐 영농인이시니까. 영농인. 영원한 농구인이시니까. 영농인. 네. 최근에 또 좋은 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최근에 4위를 보셨다고. 아, 감사합니다. 아, 이것도 안 좋아요. 아니, 기특하더라고요. 토론도 한다고 그러고. 네. 아유. 엄마야. 너무 예쁘다. 다르시다. 오, 진짜 생겼다. 우리 사이야. 어머.
이야. 멋지다. 어, 남편분 너무 잘생겼네요. 아우, 화면보다는 실물이 더 나아요. 어. 아유, 그래. 정말. 둘이 나가면 연예인인 줄 알아요. 어, 네. 아유. 아니, 인물도 떨어지지 않고 괜찮더라고요. 네. 요즘 너무 현실적으로 행복하시다는 동료 고객님들께서 오늘 과연 어떤 고민으로 저희 상담소를 찾아주셨는지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너무 행복해서 고민이야, 이런 거 아니야? 지고? 부럽다. 어머. 어, 진짜 잘생겼다. 어머, 어머. 이제 결혼한 지 이제 8개월 됐어요. 작년 9월에 결혼을 했는데, 아직 엄마 품에서 못 나온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제가 뭐 조금 마마걸, 그거를 이제 떨쳐버리지 못하고, 계속 마마걸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작은 일에도 엄마한테 상담하고 엄마가 결정을 해주길 바라고. 엄마 없으면 큰일 나. 매일 전화를 해요. 매일 전화하고 정말 옆에 있는 딸처럼 그냥 모든 걸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종알종알종알 제 귀에다 통을 얘기를 엄청 많이 해요. 그거 듣는 것도 힘들어요, 사실. 그 할 정도로 하기 때문에. 오, 이거 되게 의외다. 오늘 저녁 뭐 먹을까? 뭐 해 먹을까? 장 보러 가는데 뭐 살까? 신우집 이거 집 엄마랑 다녔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심지어 남편 차 사는데도 엄마랑 상의를 했네. 저하고 살 때는 정말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제가 시키지도 않았고 모든 걸 제가 다 챙겨줬거든. 해결해줬거든. 진짜 대단하시다. 엄마가 다 해주잖아요. 다 해줬거든요, 같이 살 때. 그러니까 저는 무슨 호텔처럼 살았어요. 막 입을 뽀송뽀송하고 막 그 향기롭고 막 이런 것에서 자라다 보니까 어느 날 배가 좀 아팠어요. 그러면 남편이 어떻게 뭐 병원 갈까? 뭐 약 먹을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기 남편아, 나 배 아파서 엄마 집에 갈래. 이런 식인 거예요. 진짜? 나는 엄마 없으면 못 살아. 엄마가 죽으면 나도 같이 죽을 거야. 우리 딸이 그런 얘기를 좀 해요. 서슴없이 해요. 어이구, 어머나. 이런 거는 이제 엄마한테 얘기하지 마. 엄마한테 의지하지 마. 당장 한다고 해서 그게 될까? 그럼 오히려 더 막 큰 요요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리 애들은 문제라니까. 네. 아니, 자칭 마마걸이에요, 자칭. 그죠? 예. 네. 그래서 우리 효명 씨는 스스로도, 아, 이게 독립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네. 정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요. 독립을 하긴 해야죠.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양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립과 그렇죠. 독립이다. 와 독립이다. 자립적인 사람, 독립적인 사람으로 키워나가는 과정이다라는 말씀을 맨날 드리는데요. 우리 흥영 씨는 이제 어머니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건 맞고요. 근데 정서적으로 아주 딱 붙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 이유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제 품 안에서 자라고 어디를 가든 같이 다녔고 정말 여기서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화장실을 가면 엄마가 안 보이잖아요. 엄마 찾아서 제 무릎에 앉아있어요. 그 정도로 안 들었어요. 애기 때. 애기 때. 그래서 저희 부모님, 친정 부모님이 엄청 미워했어요. 미워했어요. 우리 딸 고생시켰다고.
그래서 완전 껌딱지구나. 네, 완전 껌딱지였어요. 그 정도로. 근데 네. 그게 지금도 변함없이 이제 어른이 됐잖아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똑같아요. 어. 와, 근데 어떻게 결혼을 또 결정을 하셨나요? 그런데 이게 그거는 좀, 아 물론 뭐 불가능하다는 건 아니지만 네. 쉽지 않거든요. 네. 생각해 보면 네. 저희 엄마도 이제 사위지만 아들처럼 생각하니까 우리 한 가족 되는 거니까 잘해보자. 이래서 마음이 놓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도 이제 가족이면 엄마랑도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가족이 한 명 더 생긴 거다. 네, 맞아요. 아. 그래서 결혼한다고 해서 그렇게 막 내가 독립해야 돼서 슬퍼 이런 거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너무 이 남자를 사랑하는데 이 남자를 따라서 부산으로 가야 돼. 어떻게 어머. 그러면 아니면 대구로 가야 돼. 가야지 뭐. 근데 요새 뭐 주말 공부도 많으니까 그런 게 더 좋지 않나. 조율을 할 것 같아요. 막 남편 따라 무조건 가야지. 안 된대 남편이. 고민할 무조건 가야 된대. 부산. 시부모님하고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 엄마도 같이 살아야죠 저희는. 아, 다 같이. 다 같이. 지금 생각 중.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있어요. 네. 아니 그럴 정도로 엄마와 정서적으로 굉장히 단단하게 연결이 돼 있고 네. 조금만 느슨해진다는 생각이 들면 벌써 좀 불안하고 마음이 좀 안 좋네. 안 좋아요. 허전해지고. 네. 네. 상상도 하기 싫으네. 그냥 생각 안 해요. 아, 네. 슬퍼진다 그래야 되나? 네.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완벽하게 났는데 덜 좀 약간 부족한 애 같아요. 나는 완벽하게 났는데. 그런데 네. 이렇게 사랑에 대한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한테 주는 사랑 너무나 따뜻한 사랑을 주시고 신뢰와 믿음이 있잖아요. 네, 네. 어머니를 너무 좋아하고 애착이 단단하고 안정되면 편안하게 잘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이게 왜 안 될까? 잘 떨어져요? 네. 떨어져도 편안해요. 분명한 건 지금 굉장히 사랑받고 크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보통은 편안하게 떨어져요. 그럼 남편하고 같이 있을 때 어떠세요? 어머니하고 같이 있을 때 하고 그래도 굳이 한번 설명을 좀 해보자면 딱 이게 남편이랑 같이 있을 때는 행복하고 즐거워요. 재밌어요. 네. 그리고 엄마랑 있을 때는 편안해요. 네. 약간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박사님이 얘기하는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신혼 초에 어떤 아 지금도 초지만 어떤 거 뭐 기입하는 게 있었는데 제 이름 쓰고 제 보호자 쓰잖아요. 근데 이제 남편이 자기 이름을 쓰는데 당연한 건데 네. 그래서 내가 왜 너 이름 쓰지? 박찬숙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네. 남편은 이제 저의 이런 엄마와의 관계를 아니까 이제 그냥 넘어간다고 하지만 조금 서운한 생각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물어보진 않았어요. 네. 아니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우리 현명 씨는 그 결혼을 하시면서 독립을 한 게 아니라 약간 위장 가짜 독립이야. 가짜 독립. 위장 독립. 남편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남편도 그 큰 방으로 같이 들어가신 거죠. 효명 씨의 느낌은 그런 거야. 이게 다른 집에 산다는 느낌이 아니라 네. 아 그냥 연결돼 있는 것 같아. 도로로 연결이 되는 이게 마치 집의 복도처럼 가까우니까 그냥 마음으로는 엄마랑 그냥 같이 살고 있는 느낌인 거죠. 사실은 그런 거죠. 요즘에 이제 이렇게 성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요. 부모 곁을 떠나지 않으려는 추세가 되게 많고요. 부모 옆을 계속 붙어서 따라다니는 거죠. 이런 거를 자라 증후군이라고 한대요. 자라들이 그렇대요. 자라. 그냥 이런 현상을 그렇게 보는 거죠. 네, 거북이와 비슷한 자라들이 어미 자라가 이렇게 감고 옆에 이렇게 딱 붙어서 같이 붙어서 생활을 한대요. 캥거루를 품 안에 넣는데 자라들은 이렇게 붙어서 효명 씨가 이렇게 보면 붙어 있잖아요. 네, 자라 증후군. 요즘 이런 현상은 좀 그렇게 표현도 해요. 네. 테스트를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네네. 그래서 본인이 얼마나 부모한테 좀 의지해서 지내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테스트인데요. 각자 이렇게 함께 몇 개나 해당이 되는지 한번 네. 세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최근 통화 목록에는 항상 엄마가 있다.
무엇이든 내가 하는 것보다 엄마가 해야 마음이 편하다. 예를 들면 집안일. 네 번째, 엄마가 우리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 여섯 번째, 배우자에게 부모의 역할을 기대한다. 이렇게 여섯 가지입니다. 네. 자, 다들 몇 개나 해당되시는지 한번. 이 체크리스트가 네 개 이상이면 자심각 수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두 개. 저는 빵 개. 아, 빵 개? 와, 너는 하나 빼고 다 할 것 같은데 보니까. 저는 다예요. 네. 오, 너 심각하다. 근데 아까 6번 있잖아요. 네. 남편에게 배우자에게 와닿았어요. 부모의 역할을 기대한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자라가 맞네요. 맞네. 예쁜 자라. 예, 자라네. 네. 어, 진짜. 아니, 그것도 궁금하네. 어머님이 다 해주셨는데 네. 이제는 살림도 직접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주 잘하고 있어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가면은 일단 거실 모든 게 다 거실이죠. 아니 저는 딱 가면은 아 저기 치워야지 저기 치워야지 저기 정리해야지 눈에 다 들어오시는 다 눈에 들어오는 거야 나. 아 엄마 왔나 보다. 엄마다 엄마 엄마 감자 엄마 감자 엄마 왔다. 아유 야 왜 이렇게 덥냐. 저렇게 다 스캔을 벌써 나왔어. 이렇게 이렇게 어디 보자. 설거지 얼마나 잘했나. 설거지는 안 했어. 설거지는 안 했어. 설거지는 점심 먹고 할 거야. 아니 웬일이니 이거 정말 그대로 있네. 아니 설거지는 점심 먹고 할 거야. 내 또 설거지는 응당 풀려놔야 제맛이지. 이해할 수 없어. 고무장갑 줘? 고무장갑 줘야지. 엄마도 이제 고무장갑 끼고 하잖아. 아 자연스럽게 독서할 수 있네. 아. 설거지는 아 설거지 항상 하지? 설거지 하는데 아침 점심은 점심에 몰아서 다 같이 하고 저녁은 저녁 먹고는 바로 해. 그래? 걱정하지 마 감자야. 아니, 그렇지 하기, 걱정하지 말라 그래. 하는 건 하지. 그런데 엄마가 생각할 때는 이런 거를 밀리지 않고 엄마는 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두면은 안 맞아 적성에. 거기는 안 닦아도 돼. 거기는 안 닦아도 돼. 마지막 마무리를 딱 손 저거만 핸드 안 해도 이렇게 해서. 그렇지. 와. 이렇게 닦을래. 닦으라고? 물은 어차피 다 이렇게 그러니까 마르는데. 마르는데. 아이고 얼룩지잖아. 아우 깔끔하시구나. 깔끔한 걸 좋아하고요. 네네. 정리정돈. 아, 네. 네. 물건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야 되지. 그게 다른 곳에 있으면 큰일 납니다. 아. 그리고 빨래도 개야 돼. 빨래도 개야 돼. 아니 빨래가 왜 이렇게 많아? 엄마가 밖에서 이렇게 활동할 때 보니까 미세먼지가 눈에 보이더라고. 엄마가 엄청나더라고. 아, 미세먼지가 뭐야? 미세먼지 좋으세요? 많지. 이거 다 보이자 허옇잖아. 아, 빨래를 했는데 다 먹을 거예요. 어머머머. 그렇게 돌돌이. 돌돌이. 검은 바지가 허옇게 돼가지고. 아유. 그거를 언제 그렇게 다 해? 그럼 입을 때 아유. 입고 있으면은 그냥 돌돌이 해주면 되지 나가기 전에. 주름이 있잖아 여기. 계속 이렇게 해서 걸어야지 이렇게. 어 맞아 맞아. 그래 그래 그래. 제자리 갖다 놔 이제. 맞네. 이건 다시 놔야 되고 이거고. 아우 그 엄마들이 왜 이렇게 손이 빠른지 몰라. 맞아. 아유. 일단 빨래 털면 먼지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빨래를 갠 자리는 무조건 드라이 아니면 저걸 해야 되지 돌돌이. 않겠나 싶어요. 돌돌이를. 아니 농구만 천재신 줄 알았는데 아유, 어머. 진짜.
살림을 너무 너무 완벽하게 깔끔하게 하시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엄마도 이제 뭐 청소하는 거 좋아하시고 정리하는 거 좋아하시는데 제가 약간 좀 그런 편은 좀 아니에요. 또 혼자 살고 또 정신 없으니까. 근데 오면은 일단 전쟁이야. 오면 막 어휴 너는 냉장고에 이거 언제 먹었던 거니. 맞아. 그러면은 한 엄마 이틀 있잖아 냉장고가 텅 비어 있어. 다 끄집어내서 다 버려. 그리고 어느 날은 못 보던 가구가 있어. 이거 뭐야 그러면은 고속버스 터미널 가서 하나 사왔어.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영양제를 이거를 막 쫙 정리를 다 해놓고 내가 그러니까 원래는 약간 좀 이렇게 바닥에 두고 이런 게 좀 멋스러운 거다 그러면 그거를 다 어디 올려놓고 어디 위에 우리 엄마는 단수를 또 그렇게 좋아해. 옛날 말로 단수라 그러잖아요. 그 위에다 다 넣고. 그래서 엄마랑 맨날 하는 얘기가 엄마 하지 마. 내가 나중에 못 찾는데 왜 이거를. 왜냐면 저희 좀 멀리 살거든요. 가깝게 살면은 나도 약간 의지를 했으려나? 아니야, 근데 성격상 안 했을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부모가 이제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을 위해주는 거. 이거를 어떤 관점과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되게 다를 것 같아요. 이거를 어떤 부모는 어차피 네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 너가 다 해. 지금부터 네가 하는 걸 연습을 해야 해. 네가 할 거는 너가 함으로써 실수나 이런 것들을 다 네가 감당하면서 배워나가. 이렇게 자식을 키우는 부모가 있고요. 어떤 부모는 가르치긴 다 가르쳐요. 이렇게 하는 거야. 뭐 이런 일은 이렇게 처리하는 거야. 다 가르치는데 이거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어차피 네가 배웠고 네가 할 거니까 어차피 나중에 할 거. 죽을 때까지 네가 할 거. 하루라도 내가 그냥 할 수 있을 때 해줄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언니나 다 이런 것도 좀 이렇게 할 때 그냥 개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번씩 착착 펴주면 이걸 항상 마지막 할 때 이렇게 딱 빨아서 주름이 있잖아요 여기. 계속 이렇게 해서 걸어야지 이렇게. 맞아. 근데 효봉 씨는 두 번째인 것 같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뭐 설거지다든지 빨래다든지 이런 거를 엄마가 안 시켰어요. 왜냐면 너 결혼하면 평생이야 어차피. 그래서 그렇지. 하지 마. 제가 하면 워낙 완벽주의여서 다시 해요. 그러시는구나. 그 정말 먼지 하나 없고 막 수건 개는 것도 막 군대. 강마처럼. 그러니까. 저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왔으니까 그것만 보고 살았으니까 저도 약간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완벽에 따라가진 못하지만 이제 그렇게 해놓고 그리고 엄마한테 많이 물어보고 뭐 음식 같은 거 다 상했는데 어떻게 그걸 소분해야지 뭐 어떻게 해야지 뭐 그것도 이제 많이 물어보고 그럼 이제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고 근데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우리 효명 씨의 또 MMPI도 네. 결과 좀 제가 좀 추려왔는데요. 궁금해. 본인이 좋아하는 거에서는 분명하게 본인의 주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또 호불호도 분명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눈치 보지 않으시더라고요. 네, 그런 거를 아마 부모님이 잘 받아주셨던 것 같아요. 많이 존중해주고. 단 어떤 면이 있냐면 약간 주장을 굽히지 못하는 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사랑하고 아껴서 우리 선생님이 다 가르쳤지만 직접 시키는 거는 선생님이 많이 감당하신 것 같아요. 다 이렇게 엉망으로 했네. 다 엉망으로 했는데 나중에 옷장리할 때 엄마가 와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럼 사실 현실에서 좀 꺾여지는 면을 많이 경험을 못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은 다 알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지만 그거를 막상 거기에 직면을 하면 어떨 땐 잘 안 되기도 하고 네. 거기서 오는 어떤 스트레스나 어려움이 굉장히 좌절로 다가오기도 하고 어떨 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는 끝까지 추구를 하면 될 수 있을 거야. 이게 자신감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한계나 어떤 이건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당분간은 요거는 그냥 내가 좀 한계라고 생각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포기가 아닌 체념. 체념을 하라고 하는데 이걸 다 포기라고 받아들이는 거야. 왜 못하게 해서 이러는 거야.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너의 지금 한계와 너 상황을 보고 약간 이 자리에서 너를 더 담금질을 하라는 건데 이거를 꺾인다고 그냥 표현을 그냥 제 표현으로 한 거야. 요 경험을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20대, 30대, 40대가. 박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체념을 해야 되는데 포기를 하고 또 저보다 이제 같이 시작은 했지만 잘 나가는 친구들 보면은 똑같이 시작했는데 나는 내가 뭐가 부족하지? 그러면서 이제 저를 탓하고 좀 다듬어야 되는데 다른 걸 탓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존감이 떨어진 적도 있어요. 엄청 심해요. 네. 있는 거 엄청 심해. 네. 필라테스 입문한 지 10년이 지났으니까 아무래도 그렇겠죠? 두 분 모습이 꽃보다 더 아름다우세요. 그러니까 보통 그 연말 때 방송하자 뭐 방송 대상 시상식하죠. 시상식 여행 가요. 어렸을 때 보기 싫다고. 그래서 그때 내가 아 좀 마음이 안 좋더라고 내가. 아 왜 봐 이거 누가 타는지 봐야지 되네. 보기 싫어 이러고 여행을 가더라고. 제가 그거를 느꼈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러면서. 아 그래 우리 딸이 못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픽업이 안 되지 뭐 그런 생각을 왜 안 하겠어 엄마로서도 그렇죠. 그렇지만 그런 생각을 하지만 네, 괜찮아 딸은 항상 기회는 와 그러니까 항상 나태하지 말고 항상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항상 하죠. 네. 준비하는 자한테는 무서움이 없다. 그럼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너무 흥미로운 게요. 네. 우리 박찬숙 감독님의 인생은 본인이 그러한 어려움, 고생 이거를 아주 자처해서 지고 가셨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본인의 인생을 바라보는 그 철학과 관점, 가치관과 딸의 인생을 바라보는 철학과 관점과 가치관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생각? 효명 씨? 선생님처럼은 안 해보고 엄마가 아니어서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막 이렇게 힘들게 살아오신 거를 딸이 똑같이 겪는 거를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하지 마, 고생하지 마 이렇게 한 건 맞아요. 지금 결혼해서 딸도 막 어쨌든 자기가 연기자고 그러니까 막 뭘 하려고 막 그러잖아요. 막 밥 뭐 이거 아니면 뭐지 그 요즘에 유튜브로 뭐 하고 이런 걸 하는데 라이브 커머스 이런 거. 저는 싫어요. 야 너무 바등대지 마. 가만히 있어. 니네 남편이 있잖아. 남편이 다 알아서 벌어서 하고 만약 부족하면 자기가 더 능력을 할 건데 왜 자꾸 바등대? 저는 그래요. 예 나는 내가 자체에서 바등대고 막 열심히 살아야지만 되고 내가 만족스럽게 벌어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렇게 살았거든요. 네. 친구가 사업을 하자고 사실은 저를 꼬드겼어요. 난 대표를 하라 해서 대표를 했는데 딱 이제 그걸 이제 부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도가 나면서 그러셨구나. 먼저 법원에서 뭐가 날라왔어요. 막 날라와요. 똑같은 저랑 막 어떻게 보면 협박이죠. 돈 내놔라 뭐 돈 받으러 왔다 집에 찾아오거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가치 없는 사람이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나도 저기 뭐야 이 세상에서 숨을 안 쉬어야 되겠다는 생각 딱 한 번 했어요. 숨을 안 쉬어야 되겠다는 생각 딱 한 번 했어요. 누구한테도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었었어요. 왜? 내가 저지른 일이기 때문에. 혼자 너무 무서웠고 혼자 너무 힘들었고 그게 가장 힘들었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저는 좀 궁금한 게 이때 나이가 어떻게 되신 거예요? 저는 이제 대학교 때 20대 때 이런 자세한 얘기는 몰랐어요. 기사 보고 그러면? 기사 나오기 한 며칠 전 뭐 이렇게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엄마가 하려고 하는 사업이 조금 힘들다까지만 알았지 막 진짜 막 그 딱지 근무하고 그런 걸 나중에 알았고 나중에 엄마가 우는 모습 보고 아, 네. 그때 알았어. 어, 네. 그리고 몰랐는데 그 인터뷰할 때 엄마가 그 뭐지 한번 조금 눈 감을까 이런 생각했다고 해요. 몰랐어요. 처음 하셨군요. 네, 네.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어떻게 그 사업을 아시게 되셨어요? 근데 네. 제가 참 그때도 지도자라고 있었거든요. 학교 코치로 이제 지도자를 하고 있었는데 그 친척을 소개를 받아서 저를 이제 알게 저를 소개를 시켜준 거예요. 같이 사업을 하자. 근데 이미 그 친구는 1차적으로 이제 1차 부도가 났는데 다시 왜? 복귀가 됐는데 자기 힘으로 안 돼. 품에 옆에 힘이 필요하니까 당장 어떤 투자가를 해야지만이 그 공장이 일어나니까 저는 많지도 않은 돈이지만 다 예. 보니까 다 없으면 또 없으면 떼어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투자도 같이 하셨던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막 이렇게 네. 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사실 부모님 집까지 다 이렇게 담보로 하고 그랬다니까.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답은 결국은 파산인 거예요. 네네. 이렇게 이제 결론을 짓고 그냥 확 하게 됐어요. 아, 네. 박찬숙이 파산하니까 막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아, 그럼요. 선생님 정말 농구만 한 놈이 버버리는 뭐가 날라온다 그런 거 상상 이제 저는요 내가 죄진 것도 없는데 이게 뭐야? 읽어보지도 않고 다 찢어버렸어요. 식구들 볼까 봐. 네. 네. 그냥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법원이라는 데는 굉장히 잘못을 많이 해서 하는 사람만 가는 데인 줄 알았는데 어? 나 잘못한 게 없는데 무슨 뭐 잘못한 건데 왜 날 찾고 오라고 그러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럼요. 너무 다리가 다리가 정말 그 운동했던 다리인데 막 다 떨리고 막 너 거기까지 가는데 이 다리가 천근만근인 거예요. 자는 것도 두렵고 자고서 눈을 탁 떴을 때가 너무 두렵고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탁 떴는데 정말 선생님 이렇게 딱 벽이 탁 잊혀졌어. 이렇게 벽이 탁 쳐서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 이래서 죽는구나 이 생각을 다 한번 했어요. 아, 네. 너무 무섭더라. 이렇게 눈이 가리는 게 어떻게 돼? 꼼짝 말하잖아요. 숨이 확 막히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생각한 게 이제 우리 자식 우리 아 참 우리 딸하고 아들이 있는데 어머 내가 이게 뭐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무슨 짓이야? 이러면서 그냥 바로 그냥 헤쳐서 일어나서 준비하고 아니야 할 수 있어 나는 엄마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이러고 다시 힘을 내서 걸어갔던 것 같아요. 돈도 돈이지만 돈도 아주 큰 이제 경제적인 손실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네. 그것도 그거지만 네. 국민적 영웅이시란 말이에요. 제가 아까 그 영광을 아무나 받을 수 없다고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근데 그런 분이 돈 빌려줬다는 사람들이 와서 협박을 받는 그런 위치에 서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더 고통스러우셨을 거예요. 내가 아까 그러잖아요. 내가 이렇게 가치 없는 사람이 아닌데 아까 인터뷰에서 그런 말씀 하셨는데 저는요. 내가 죄진 것도 없는데 이게 뭐야? 읽어보지도 않고 다 찢어버렸어요.
대박이죠. 돈 내놔라 뭐 돈 받으러 왔다 집에 찾아오거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가치 없는 사람이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게 아마 엄청난 충격과 절망이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상상도 못하는 이 세상에 이런 사람들도 있냐 하는 거를 봤으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네. 근데 뭐 물론 쉽지 않으셨겠지만 어떠한 가족한테 어려운 상황이 생긴 거에 대해서는 좀 힘듦을 좀 같이 나누는 거는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게 우리 선생님이 좀 그게 굉장히 어려우신 것 같아요. 저는 절대로 아닌 거고 절대는 안 하고요. 아이들이 원하면 내가 안 써도 내가 덜 써더라도 아이들은 절대로 그런 거 안 보여주고 다 해줬어요. 그런 네 그래야지 제가 됐었어요. 우리 나래 씨는 형돈 씨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만약에 부모님이 이런 상황이라면 만약에 우리 그 박찬수 고객님처럼 그런 힘든 시기가 온다면 저도 얘기 못할 것 같아요. 자존심이 상해서나 뭐 이런 그런 감정이 아닌 것 같고요. 아 그냥 왠지 모르겠지만 말은 못할 것 같아요. 네. 저는 얘기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 집이 좀 약간 그랬어요. 왜냐면 저희 집도 좀 빚도 생기고 아버지가 또 일찍 돌아가시면서 가세가 기우니까 그런 걸 저는 다 알았어요. 그리고 엄마도 얘기를 해주셨고 아주 투명하게. 그래서 사실 뭐 얘기하신 대로 뭐 자녀에게 마음의 짐을 지운다? 가끔 그럴 때도 있었어요. 왜 엄마는 나한테 이런 걸 다 얘기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부모님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무명이어도 일을 다 때려치고 싶은데도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고생해서 이렇게 가르쳤는데 내가 여기서 좌절하면은 이거는 내가 진짜 부모님과의 도의를 저버린다는 생각도 있었어요. 오히려 힘이 된 거. 완전 좀. 그래서 나는 그냥 우리 집은 이런 상황이고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참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요. 이게 뭐 꼭 정답이 있는 거는 아니고요. 분명한 건 이게 애매하고 모호할 때 사람은 불안해요. 분명히 아니야 괜찮아 다 잘 될 거라고 말했는데 엄마를 봤더니 어떤 날 몰래 이렇게 싹 지나갔는데 엄마가 방에 울고 있어 그러면 이게 뭐가 아닌가 보네 그러면서 이게 굉장히 모호한 불안감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불안의 아주 뿌리 깊은 근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옆에 붙어서 엄마를 보고 있어야지만 좀 덜 불안한 그런 거하고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있는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엄마 그리고 어저께 앨범 찾아왔거든. 그래? 드디어. 어머머 이제서야? 결혼 사진 언제 보냐 언제 보냐 그랬구만. 아우 예쁘네. 아우. 난 계속 이 표정이야 긴장해서. 너무 잘 골랐어. 사진을 잘 골랐네 정말. 당일 식날 사진. 야. 네 맞아요. 여기도 좀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아빠가 있으면 아쉽지 않았나. 빈자리다 이거지. 그렇지. 그런 생각이 들었지. 너무 이렇게 띠용 호수잖아.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쁘진 않아. 이렇게 메모까지 했으니까요. 메모까지 해놨지. 네, 저렇게 다 엄마 해주신 거예요. 후회된다, 엄마. 사진을 조금 계셨을 때 좀 많이 찍었는 거. 그러니까 맞아. 생각을 못했지. 그게 조금 그래. 맞아. 사진이 참 없어. 여기 겨우 아빠 여기 하나. 그래 하나 있다.
아빠가 아유. 이렇게 뭐 찰집 막 이런 걸 좋아하지 않았어. 아유 이뻐라. 그게 조금 아쉽더라고. 아무래도. 아, 아빠 너무 멋있으시다. 신혼여행. 아. 막 신입생이고 저는 막 정신 없고 학교 다니냐고 막 정신이 없어서 그냥 아빠가 아픈 줄만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1년 정도 지나서 엄마가 이제 얘기를 해줬죠. 많이 아프시다. 그때가 다 나 때문에 뭐 수술 잘 했다며 뭐 다른 병이야까지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전혀 몰랐어요. 엄마도 얘기를 안 했고 티도 안 났고. 나중에 이제 잘못된 거는 진짜 잘못되고 나서 알았어요. 진짜 잘못되고 나서 알았어요. 나는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싶었거든요. 예, 안 하고 싶었거든요. 예,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엄마도 힘들 텐데 계속 나한테 안 힘들다고 뭐 병이 생기면 고치면 되는 거고 뭐 사실 돌아가셨으면 다 온 가족이 다 같이 울 시간도 있어야 되는 건데 엄마는 그 시간조차도 없고 슬퍼할 시간도 없고 그냥 바로 이렇게 막 넘어가는 것 같아. 그래서 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어우 너무 잔인하다 아니 너무 막 어우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또 들 때가 있었어. 가족하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픈 건 아픈 거고 어쨌든 헤쳐나가야 된다는 그 책임감 때문에 그게 더 바빴지. 엄마가 모든 걸 포기하고 스탑하면 어떻게 돼? 다 가족이 그냥 파산되면 돼. 잘못되기 직전에라도 알았으면 아빠 얘기면 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계획적으로 조금 이렇게 세웠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세월이 지나도 얘기를 하면 조금 얘기만 해도 조금 슬퍼지는 것 같아요. 아빠가 좀 서운해할 것 같아요. 조금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암 그러면 거의 그냥 암은 아 죽는 병 이랬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 CT 찍은 거를 설명을 할 때 그냥 영화 속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았었어요. 급합니다. 빨리 입원해서 수술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밖에 확 나가서 막 울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셨군요. 네 혼자 먼저 다 울었어요. 혼자 이러고서 아, 치료 잘하면은 날 수 있을 거야. 그런 희망을 갖고 아이들한테도 너무 걱정하지 마라 하고서 이제는 했기 때문에 얘네들도 생각을 예측을 못했었죠. 네. 딱 수술 잘 됐다고 그래서 괜찮았어요. 그래서 바로 일어나서 막 직장 생활하고 바로 또 병원 가서 치료받고 그러고 오고 막 이러니까 말을 안 하고 아빠 괜찮다고 해가지고 저도 괜찮은 줄 알았는데 딱 전이가 되면서 심각해지는 거예요. 효명아, 아빠 케어해. 나는 어쨌든
벌어야 되잖아요. 돈이 있어야 무슨 뭐 병원비도 내야 되고 뭐 살아야 되니까 그런 상황이었었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준비하라고. 네. 준비하라고. 네. 그 얘기 들었을 때도 굉장히 무서웠어요. 이렇게 확 내려앉는 것 같고 무섭고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무서웠고, 아 큰일 났다, 이제 아빠 돌아가시면 그 아빠의 자리를 우리 애들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그 공 굉장히 클 건데 그거부터 걱정하면서, 아 내가 아빠의 자리까지 채워줘야 돼. 그 또 책임감. 애들한테 혹시 충격, 상처, 우리는 아빠가 없는데 하는 혹시 힘 빠진 그런 그 마음을 가질까 봐 난 할 수 있어. 아빠의 자리까지 해서 우리 아이들을 만족하게 해줄 거야.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던 거예요. 그러셨군요. 아유, 참. 네. 미안하죠. 나중에 알게 되고 엄마가 이제 다 설명을 해주고 당시에 아빠를 케어하고 이제 병간호 해줄 사람이 없어 당연히 제가 해야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휴학을 하고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1년 정도 같이 있으면서 제가 했죠. 그래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 시간이 되게 소중하기도 하고 그래요. 네. 그러셨군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상황이 그래서 따님한테 이제 아빠의 병간호를 맡긴 거긴 하지만 그것마저 엄마가 다 감당했더라면 더 서운하고 더 야속했을 것 같아요. 네. 좀 그 1년이 몸은 힘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아버지 떠나시는 그 네네. 직전의 1년을 함께 보낼 수 있어서 네. 지금 효명 씨한테는 그 기간이 아마 굉장히 소중한 기간일 것 같은데요. 맞아요. 저는 그나마 어떠한 아빠와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힘들었던 거는 이제 아빠가 못되게 굴더라고요. 아버님께서 네. 화내시고 네, 짜증내시고 네. 자기는 어차피 죽을 거니까 오지 말라고 네. 마음 아플 얘기를 이렇게 하셨군요. 네. 네. 그때 그 기억이 아빠가 그 머릿고기를 되게 좋아하셨어요. 순댓국이랑 그래서 둘이 같이 가서 맨날 사 먹고 그때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집에 갈 때 제가 운전하고 아빠가 뒤에 타면 되게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갑자기 돌변해서 운전하면 뭐 그 따위래 막 이러면서 그럼 다 같이 죽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갑자기 돌변해서 그러니까 아빠가 몸이 안 좋으니까 약간 머리도 좀 아픈 건가? 치매가 오셨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아버지가 딸하고 보낸 시간이 너무 귀하고 행복한데 이걸 또 못하게 되는 상황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마음이 이제 아프고 힘든 거죠. 근데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 그걸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이 꽤 많아요. 반대로 네 반어법을 쓰시는 거죠. 네 오늘 아침에도 왔으면 점심에도 또 왔으면 좋겠고 저녁에도 왔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또 이리 오지 마 이렇게 맞아요. 한다든가 그럼 사실은 반대로 너무 보고 싶다는 얘기죠. 전화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랬어. 그러셨군요. 네. 약간 이런 마음도 좀 효명 씨한테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그 인터뷰 영상을 보니까요. 조금 더 먼저 알았더라면 조금 더 건강할 때 더 맛있는 것도 먹고 네, 또 여행도 가고 더 좋은 시간을 더 추억을 많이 남겼을 텐데 네. 좀 사진도 좀 많이 찍어놓을 걸 뭐 이런 어떠한
어떻게 보면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 봐봐, 찍은 사진 봐도 엄마랑 나랑 찍은 사진이 많지 아빠랑 찍은 사진이 없어. 아, 그래, 수원이도 마찬가지야. 후회된다, 엄마. 사진을 좀 계셨을 때 좀 많이 찍었는 그러니까, 걸. 그러니까, 생각을 못 했지. 그게 조금 그래. 맞아. 하여튼 뭐 이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섞여 있는 게 인터뷰 영상에서 이렇게 느껴집니다. 네. 슬퍼하는 시간이 있었다면 아빠 얘기가 나와도 지금처럼은 지금처럼만큼의 슬픔은 없을, 조금 줄어들 것 같아.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시간이 너무 짧았고 집에 있을 때 아빠 얘기는 금지였어요. 누가 얘기하지 마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서로가. 그랬어. 제가 이제 아빠 얘기를 하면 엄마가 무너지거나 슬퍼할까 봐. 네. 그래서 아빠 얘기는 하지 않았고 굉장히 세월이 지난 다음에야 했어요.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야. 그것도 약간 장난식으로. 그렇게 너무 그래서 아짜만 나와도 슬프고 그 2009년도가 슬퍼요. 네. 그렇군요. 네. 우리 선생님 그 MMPI 결과 뭐 좀 중요한 그 의미 있는 것들 좀 제가 뽑아왔는데요. 네. 그 성공하는 인재상 네, 네 가지 요소가 있거든요. 네, 적극성, 진취적인 면, 책임감, 성실함 이걸 다 갖추고 계시더라고요. 정말요? 네네. 네. 하긴 그러지 않았으면 올림픽 은메달 못 따셨겠죠. 네. 요즘 얘기로 치면 그 육각형 인간. 아, 그렇죠. 6년이 다 완벽한. 딱 표본이시네요. 근데 왜 선생님 그런 거 있잖아요. 농구 경기에서 왜 마지막에 경기 종료 그 휘슬이 올릴 때 역전골? 네, 그 슛 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버저비터. 버저비터. 약간 경기뿐만 아니라 삶도 좀 그렇게 사셨던 게 아닌가. 네, 그냥 아주 치열하게 매 순간 그 순간에 결정을 해서 판단을 하고 결정해서 행동으로 옮기고. 스포츠에서는 승패잖아요. 승부가 없죠, 또 농구. 네, 그래서 농구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진 적은 손가락은 실수가 거의 이겼다. 와. 근데 저는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그 평생 동안 단련된 그 어떻게 보면 내 것으로. 네. 이 어려움도 결국 헤쳐나가시긴 했는데요. 네. 그래도 여전히 저는 좀 아쉬운 게 가족과의 삶은 농구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순간 판단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함께 의논하고 고민해야 되는 거라고 보니까 맞아요. 그 부분이 참 아쉬워요, 선생님.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모든 걸 조금 다 상의하고 작은 거라도 엄마 생각 이런데 너네 생각은 어때? 라고 전에 조금이라도 얘기해 줬더라면 조금은 제가 더 용기도 있고 어떤 의지가 생겼을 것 같아요. 지금도 조금 덜 후회가 되고. 그런데 이제 엄마가 그러지 못했던 것도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이제 선생님 만났으니까 지금은 아주 작은 조금 마음속으로 조금 슬프다 아니면 조금 힘들다라는 거는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겠습니다. 마마걸, 그거를 이제 떨쳐버리지 못하고 계속 마마걸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제가 시키지도 않았고 모든 걸 제가 다 챙겨줬거든. 해결해 줬거든요. 독립을 한 게 아니라 약간 위장. 가짜 독립이야, 가짜 독립. 위장 독립. 우리 선생님이 다 가르쳤지만 선생님이 많이 감당하신 것 같아요. 딱 한 번 이 세상에서 숨을 안 쉬어야 되겠다는 생각 딱 한 번 했어요. 누구한테도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었었어요. 그냥 아빠가 아픈 줄만 알았어요. 1년 정도 지나서 엄마가 이제 얘기를 해줬죠. 많이 아프시다.
나는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싶었거든요. 예. 이제까지 우리 선생님은 경기장에서 또는 인생에서 모든 것들을 본인이 다 떠안아서 감당해서 마지막 해결까지 슛을 선생님이 하셨거든요. 이제는 자녀분들, 특히 딸과의 관계에서는 슛하지 마시고 패스. 오~ 네, 오~ 패스하시고요. 우리 효명 씨는 이제부터 패스된 모든 것들은 직접 슛을 하시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선생님은 슛보다 패스. 효명 씨는 패스 받아 슛. 네, 오늘의 은영 매직입니다. 딱 준비를 했습니다. 쉬고 싶다 패스. 감독님께 네. 슛보다 패스. 이건 패스. 나한테 패스하라 이거. 자, 요거는 서혜명 고객님. 요거는 패스 받아 슛. 네. 어머, 너무 마음에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